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법 챕터 1의 단어평가 풀이 수업을 같이 해볼 거예요. 1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His gym shoes. 되게 이거 주관적인 문제네. His gym shoes smell. 어떨까? 5번. Sweet oi. 일단 문법으로 아이들을 살펴보면 어떤 문법이야? 스멜이 무슨 동사였어, 얘들아? 스멜이 무슨 동사야, 얘들아? 감각 동사잖아.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벌써 간다고? 다 끝냈어? 응. 저도 이거 시험 다 봤으니까 갈게요. 너 점수는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준다. 비상. 자, 보죠. 얘들아, 스멜이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뒤에 누굴 쓴다? 옳지. 형용사. 누굴 쓰면 안 돼요? 부사를 쓰면 안 된다. 잘 가요. 부사는 어떻게 생겼다? 형용사에다가 뭘 더하면 부사예요? ly. 됐어, 얘들아. 잘 가. 그러면 다시 보자. 1번에서 5번까지 나온 곳에 품사를 선생님한테 알려주겠니? 필기도 열심히 해보시고. Well, 부사. Badly, badly. 부사. Greatly, ly니까. 그래, 부사. Terrible은 ly 아니지. 이거 형용사죠. Sweetly, 부사인 거지. 됐어요. 그러면 뜻은 terrible이 얘들아 끔찍한이란 소리야. 끔찍한 또는 지독한. 그 다음에 sweetly는 그럼 뜻이 뭘까? 달달하다. 그치. 달달하게. 부사의 해석 방식은 뭐뭐 하게라고 해석했던 거죠. greatly는 대단하게, 위대하게. badly는 나쁘게, 몹시. badly는 몹시. 아무튼 사실 해석으로 풀기보다는 문법으로 푸는 문제네. 왜냐면 4개가 부사고 하나가 형용사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외에 체육관 신발이야. 어떤 냄새 나겠어? 끔찍한 냄새가 나겠지. 오케이. 여기서 달달하게 냄새가 나 이러면 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되셨죠? 정답이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같이 살펴보죠. I have some books for her 라고 나와 있어. 알맞은 걸 찾는 거야, 지금. 여기에 for가 있네, 얘들아. 전치사 파악을 했어요. for를 보고 느낌을 갖는 거야. 우리 4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전치사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때 전치사 종류가 3개였죠. 뭐뭐 있었지? 아는 사람? to, for, of가 있었죠. 원칙이 누구였더라? 원칙? to, 원칙. for는 언제 쓰는 거였더라? 동사의 종류가 뭐일 때? 명박씨 걸프렌드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명박씨 걸프렌드인데, M이 뭐였지? M. make, B는? buy, C는? cook, G는? get, F 뭐예요? 옳지, fine. 좋아, 좋아. 나 5분은 언제였어, 얘들아? 5분은? ask, 질문하다 이때였었죠. 다들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동사를 찾아라는 말은 이 for 보고 찾아라라는 거잖아, 얘들아. 정답이 몇 번? 5번 되는 거죠. 이제 boat, 우리 불규칙 동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얘들아. 이거 누구의 과거예요? 옳지, by의 과거인 거죠. 여기 있는 by의 과거. 그러니까 for 나왔다는 말은 by의 과거인 boat를 썼다는 거죠. I bought some books for her. 얘들아, 선생님 알려줘. 이 박스에 있는 문장 몇 형식이에요? 박스에 있는 거. 이거 3형식인 거지. 그러면 아래 공간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문장 좀 써주세요. 4형식으로 문장 좀 써줄래요? 4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기억나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I, O 쓰고, D, O 쓰는 거였죠? 문장 좀 써보셔요.
쓰면 혜교가 읽어줄 거야. 혜교야 뭐라고 썼니? 아이 뭐 for her에서 for를 떼면 되겠죠? I bought her some book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I.O.가 사람이었잖아. 수빈아 써야지. I bought her. Her. 하고 some books 쓰시면 되겠죠. 우리 듣기 과제가 이육에서 이거 풀고 단어 안 기억하는 거였네? 아셨겠지. 네. 자수해보자. 한 사람 안 한 사람 자수해보자. 이륙에서 이고. 어? 우리야 보면 보내주겠네.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이륙에서 이고. 자, 이륙에서 이고였어. 자, 3번에 얘들아 정답이 5부잖아. 3번도 4형식으로 써보세요. 이따가 할 거고. 자, 3번 해보도록 하죠.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하면 정답이 되겠죠, 얘들아. 됐어? 에스크니까 오브 쓴 거야. 카페 얘기 한번 썼었어요, 우리. 여기다 뭐라고 썼어? 에스크라는 동사는 전치사 오브를 쓴대. 라는 거였죠. 그래서,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라고 하는 거지. I.O.는 사람인 거예요. D.O.라고 하면요. 이거 사물인 거죠? 그러니까 순서만 뿅뿅 돌려주시면 돼요. 4번 보죠. I saw Tiffany. 내가 티파니 봤어. 근데 뭐 하는 거 봤어?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거 봤어? 이 얘기죠. 얘들아, so가 무슨 동사죠? 그 유명한 5형식의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감각을 느낀 거다라는 건데, 뒤에다가 이렇게 5형식의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자리에
뭐를 쓸 수 있다? 동사? 원형이랑 또? 또? 기억하는 사람? 직역 동사 누구 짝꿍? 동원 또는? 투부? 투부. 투부? 동명. 동명사? ing인데 그게 동명사가 현재 부사가? 현재 부사. 현재 그래야 그래야 좋아요. 현재 분사 써봅시다.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ing 형태를 쓸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사실 saw가 see의 과거인 거죠.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지각 동사야. 내가 봤어. 티파니가 뭐 하더라? 노래하더라. sing a song. 노래를 부르다. 그럼 우리는 OC를 표시할 거예요. 어떻게? sing부터 쫙 잡아. 끝에까지 쫙 잡아가지고 목적격 보어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목적격 보어가 뭐였어요? 목적어를 뭐 해준다고요? 보충 설명하는 말인 거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우리 불러요. 혹시나 해서 오늘 유림이가 왔으니까. 자, 목적격 보어 써보자. 목적격 보어라는 말이 뭐다? 목적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뭐 한다? 보충하는 단어의 줄임말이 보어인 거야. 보충하는 단어구나. 이렇게. 유림이 손 괜찮아? 힘겨워 보여. 언제, 얼만큼 걸릴까, 그거? 낫는데? 해교가 대신 손. 아, 네. 그래? 넷째 손가락인 게 어때요? 셋째였어. 됐어요? 목적어를 보충하는 단어, 그래서 보어. 기억해요, 아이들. 자, 5번 같이 보도록 하죠. 빠르게 할게, 얘들아. 집중해봐. We expected you. 우리가 기대했어, 오영씨. 기대했어. 너가 뭐 하는 걸? 오시하기를. 그럼 학교 축제에 오는 걸 기대했다, 이 얘기인 거죠? 너라는 사람이 뭐 하기를? 이만큼 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체가 목적격 보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문법 순서인 거야, 순서.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근데 이 expect 기대하다라는 녀석이 이 동사의 특이 사항이 오시 자리에 누굴 쓴다? 그걸 외웠어야지. expect은 누굴 쓴다? 투부 정사 짝꿍. 기대하다, 예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찬 얘기니까 투부 정사를 써요라는 거야. 그럼 우리 정답을 to attend라고 하는 3번을 쓰면 되겠죠. attend의 원래 뜻은 참석하다, 출석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6번 가죠. I think that. 내가 생각해. 뭐를? 이만큼 을. 얘들아, 을르리니까 목적어인 거 맞죠? 필기 빠르게 예쁘게 놓고. 내가 뭘 생각한다고? it. 하고 나서 알맞지 않은 걸 고르래. 몇 번 같아? 5번인 거죠. 그쵸. 나머지 전부 다 이거 다 무슨 동사예요, 얘들아? 이 네 개의 특징이 딱 보여야 돼, 한눈에. 옳지. 이 형식의 감각 동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감각동사 뒤에 누가 와서 형용사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용사 써 있는 거야. Great, 훌륭한, 그죠? 훌륭한. 근데 make는 만들다잖아. 그럼 그것이 만든다고 약간 greatly 이렇게 써야지. 됐어요. 얘는 삼형식 동사라 했어요. 얘는 삼형식 동사. 자, 7번 살펴보죠. This movie, 이 영화가 만들었어요. 그녀를 땡땡으로. 무슨 자리야, 이 자리? 보충 설명하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 됐어요. 얘들아, make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뭐 쓸 수 있는지 기억하세요. 뭐뭐 쓸 수 있지? 선생님이 그때 시험 본 거에 1번,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있었어. 1번 박스 뭐였어? 명사 가능했지. 2번 박스 뭐였어? 형용사. 옳지, 형용사 가능했죠. 하나만 더 기억할 수 있겠어요? make인데? 무슨 동사야 make, let, have? 아우, 이름이, 시키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럼 누굴 쓰지? 사역동사 억시자리에 뭘 써야 돼? 투부 아니야? 준사역, 그거잖아. 동사 원형 쓰는 거 있잖아, 얘들아. 기억해야지. 까먹으면 안 돼. 다시 사역동사 누구누구 있다고 얘들아? 뜻은 무조건 시키다. 혹시나 쓰는 게 힘겨우면 집에서 써도 돼요. 이거 영상 유튜브 올라가니까. 알았지? 천천히 써도 돼요. 야, 우리 손 예쁘잖아. 야, 진짜. make, let, have. 이거 사역동사 잊지 말고 목적어 쓰시고
옷이라고 하는 자리에 동사 원형 씁시다. 이거 약속했잖아. 짱 중요한 거야. 그치? 좀 목적어가 옷이 하도록 시켰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 뭐야? 빈칸에 못 들어갈 거 고르래잖아. 몇 번 정답이에요? 라프, 품사가 뭐야? 이제 그런 걸 따져보시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지. 라프, 웃다잖아, 웃다. 다로 끝나니까 뭐지? 동사 원형인 거죠. 동사 원형. A famous star는 이 셋 중에 뭐예요, 얘들아? A famous star, 셋 중에. 명사, 그치? 명사인 거죠. 그 다음에 depressed. 우울한이죠. 정답 볼까? 옳지, 형용사인 거죠. 그 다음에 to cry, 이거 투부정사인 거잖아. 그 다음 very popular, 얘는 뭐지? popular? 뜻이 뭐야? 유명한, 인기 있는, 그치? 그치, 형용사인 거죠. 정답 몇 번? 4번. 됐어요. 자, Dr. Williams가 동사했대. 주어 다음 동사니까 이렇게 찾았어. 그 다음 him, 그한테 옷이 해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들어갈 수 없는 거 지금 찾고 있는 거지. 몇 번이에요, 정답? 이미 썼잖아, 우리 위에. 몇 번이야? 그치, 2번이 돼야지. 사역동사 누구 쓴다고? 동사 원형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투부정사 잡혔는데? 그치, 여기 투부정사 잡혔다는 말은 여기 메이드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소리였겠죠. 이해돼? 메이크에 가고 메이드를 여기다 쓰면 사역동사가 오면 옷이 자리에 동원 와야 되잖아. 그러면 to it이 아니라 it이라고 와야지.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찾는 거였어. 이해돼? 괜찮아요. 자, told는 얘들아 뜻이 뭐지? 누구의 과거야? tell. asked는요? ask. advised는요? advise. wanted는요? want. 뜻은 괜찮을까? 말하다, 요청하다, 원하다, 조언하다. 나머지는 알 것 같아서. 패스합니다. 자, 어법상 틀린 걸 골라요 라고 돼 있죠. 어떤 문제 같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너희가 느끼는 생각. 형용사 맞나? 이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볼까? 야, 여기 공통점을 찾아야 돼. look, feel, 그 다음에 sounds, 그 다음에 smells. 이렇게 네 개가 똑같네. 우리 눈엔 이게 똑같아 보여야 돼. 왜? 감각동사니까. 그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네 개가 뭐다? 이 형식에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하잖아. 감각동사니까 뒤에 뭘 쓴다고요? 형용사 쓴다 라는 거였죠. 그럼 형용사가 예쁘게 왔는지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스파이시는 형용사고 매운이고 론리는 형용사로 외로운이죠. 그 다음에 심플은 간단한이죠. 어플은 끔찍하냐. 뭐가 틀렸어? 3번 안 된다고. 아까 make는 누구 온다 그랬지? 목적어 쓰고 make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오시 자리에 누구 쓴다고? 형용사, 명사 또는 동원 쓴다 그랬지. 얘는 부사잖아. 부사는 안 돼요 라는 거죠. 부사를 뭘로? 형용사로 happy로 돌리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10번에 1번 이어서 가보죠. I saw her dancing. So, got, went, helped, expected. 나왔다. 우리 아까 풀이했어. 몇 번? 5번. expect 5형식, 5시 자리에 누구 쓴다고요? to go, to pass. 이해됐어? 그들은 내가 시험 패스하기를 기대했다. 됐어요? 자, 성분 다른 거. 오, 성분이래. 이게 바로 우리가 맨날 연습하는 SVO, S, 뭐, 부어까지. 이 연습 맨날 하잖아. 그거 질문했네요. 잘 찾아보도록 하죠. 동사는 표시하시면 돼요. 그죠? 동사는 전부 다 표시했어요. 다로 끝나는 것들이야. 발견했다, 뽑았다, 불렀다, 유지했다, 줬다. 오케이? 다로 끝나니까 동사. 그 뒤에 성분 보시면 그 책이 어떻다고 생각했대? 어렵다라고 발견했대요. 우리가 글을 뭘로 뽑았다고요? 반장으로 뽑았대. 그 다음에 아빠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카우치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 뭐냐면 직역하면 카우치 말 그대로 쇼파 감자야. 뭔 소리야? 쇼파에 감자가 앉아있을 순 없잖아. 이게 뭐다? 하루 종일 빈둥빈둥하면서 쇼파에 누워서 감자 칩 먹으면서 텔레비만 쳐다보는 사람. 빈둥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 좋은 말일 수... 아니 안 좋은 말이야. 카우치 포테이토. 그 다음에 you warm. 너가 따뜻하게. 내가 만화책?
여기서 확인해야 돼. 이거 그래. 내 친구가 줬어요. 내가 만화책? 아니죠. 나에게 만화책을 준 거지. 아까랑 느낌이 다른 걸 봤어. 선생님 원하는 건 뭐였지? 목적격 보어는 뭐 한다고? 보충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가치가 안 내. 얘도 목적어인 거야. 다르면 목적어예요, 영어에서. 그치? 그럼 얘는 사람이니까 아이요. 사물이니까 디오. 됐어요? 자, 빈칸 공통 들어갈 말 고르래요. 정답은 help랑 ordered가 보이는데 help는 무슨 동사? 준사요. 그럼 목적어 쓰고 시작에 누구 쓴다? 투부. 그 다음에 order, 오형식 동사고 뜻은? 주문한다 이러면 안 되지. 얘들아 뭐였어? 명령한다였죠. 목적어 쓰고 오시자리에 투고. 됐어요? 정답 투고. 공통이니까. 하고 넘기는 거야. 문법 문제죠. 13번. 어법상 예쁜 거 고르래요. A 맞아 틀려. keep 더하기 형용사. keep 더하기 형용사. 형한 상태를 유지하다인 거죠. 모든 학생들이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내가 발견했어요. 뮤지컬이 어떻다고요? 아우 지루해. 라고 발견했어요. 지루한이라는 형용사가 오시자리에 왔죠. 그럼 예쁜 거야. 자, 그가 만들었어요. 치킨 수프를 나에게. 이거 맞아 틀려. 확대할까? 자, C 맞아 틀려 얘들아. 틀린 거지. 이거 두 개 맞았는데 얘는 틀려. 올바르게 고쳐야지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뭐를 뭘로? 옳지. 2를 4로. 2를 4로. 어떻게 알았어요? 메이드 때문인 거지. 명박씨 girlfriend라는 동사는 아까 전치사 2 말고 4 쓴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죠. 오케이. 자, helped. 누구 짝꿍 얘들아? helped. 무슨 동사? 준사요. 그지? 그 다음 목적어 쓰고 이 자리 누구 쓴다고? to 부. 오케이 된 거야. Mr. Hardy가 got us. got. 준사요. 보자마자 느낌 와야지. 우리한테 이거 시킨 거야. 막 얻었다. 막 이러면 큰일 난다. 해. 우리가 뭐 하도록? 반 청소하도록 시키신 거죠. 준사요. get에서 왔잖아. get은 누구 짝꿍이야? 외운 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누구 짝꿍? 깨깨깨. 누구 짝꿍? 투부 정사. 투크. 그래서 정답 알맞은 거 3개요. 패스. 요런 거 하나만 똑바로 풀어도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 자, 14번, 15번 있는데요. 14, 15까지 일단 마저 하자. watched.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러면 목적어 쓰고 오시자리 누구 쓴다고요? 기억할 수 있겠어? 동원 또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그치. 현재 분사. 둘 다 가능이야. 응,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여기서 누군 안 돼. 이건 이제 정답이 아닌 거지. 투부정사니까. 그 다음에, 어드바이즈가 얘들아, 5형식의 뜻이 뭐였지? 브라운 씨가 뭐 했어요, 우리한테? 어드바이즈, 어드바이즈. 외워야 돼. 어드바이즈, 어드바이즈. 조언하다. 어드바이저는 진짜 중요해. 왜냐면 너희가 기억한 게 분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하나는 어드바이스, 하나는 어드바이즈야. 이 차이로 품사가 달라지죠. 어드바이스는 명사로 조언이고 어드바이즈 해버리면 조언하다야 동사. 됐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동사 즈가 나오긴 했지. 기억하시고 어드바이즈 한 다음에 누구 짝꿍? 오시자리 to 부정사 쓴다 했었잖아 얘는. 그러면 정답이 끝. 15번. 쉬운 거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만 확인하시면 되죠. 자, 아래 풀려고 봤더니 let이래. 무슨 동사였지 얘들아? 아까 태그 한번 넣었죠.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럼 목적어 쓰고 누구 쓴다고요? 요 자리에 동원. 기억나죠? 동원 참치. 그지? 그 다음에 heard. 무슨 동사 얘들아? heard. 귀로 들었잖아. 지각동사. 그럼 목적어 쓰고 이 자리에 누구 온다고? 오시 자리에 썼잖아 위에. 그쵸? 동원 또는 현재 분사. 이해돼? 그러면 여기 동원 또는 현재 분사 에서 정답 찾으시면 끝나는 거야.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뭐 하는 걸. 그걸 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요 둘 중에 하나고. 현재 분사 잡았죠. 그럼 정답 이거. 내가 누군가 큰 목소리로 컴플레인이요. 얘들아 불평하다. 좀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15번까지 일단 풀이는 마쳤고요. 우리의 균일한 수업을 위해서 듣기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저장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유리미는 뒤에를 한번 풀어주세요. 16에서 30번까지 그래도 노력해서 한번 풀어주시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그냥 할거 없지?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오케이. 특히